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정말 예쁘죠? 저희 집에 리갈 재련님이 지금 한 송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마다 이렇게 꽃송이가 달려 있어요. 요건 이제 금방 또 여기 피겠죠? 지금 여기 꽃송이가 다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답니다. 정말. 이제 요 핑크색은 이렇게 돼 있고, 저 뒤에도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재련음보다, 리갈 재련은 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좀더 자주 주고, 얘는 물 말리지 않아야 돼요. 물 말리지 않고, 물더 자주 주고, 얘는 좀 습하게 키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금, 리갈 제랴를, 제가 키우게 된건 이제 1년이 안 됐죠. 작년 봄에, 오렌지 랜딩가? 그걸 먼저 키우기 시작하고, 이건 나중에, 요런 아이들은 나중에 데려와서 여름을 다 이겨낸 애들이에요. 여름을 잘 이겨내고 제가 키우는 건데, 죽기도 했어요. 실패하지는 않았고, 죽은 아이도 있지만, 거의 그래도 저는 80% 다 이렇게 살려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아, 진짜,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들. 아, 리갈 제라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종류 또 예쁜 색깔 있으면 또 구입을 하고 싶답니다. 요거 지금 애목대로 제가 어쩌다 보니 애목대 나무 하나를 이렇게 해서 애목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요것도 이렇게 꽃불이 잡혔습니다. 여기 얘가 꽃이 피면 정말 어떻게 필까 굉장히 궁금하답니다. 요렇게 꽃송이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아유, 여기 로즈 제라거든요. 요것도 꽃 피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한 송이 피어서 왔는데, 꽃 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얘 계속 꽃이 올라오는 거예요. 꽃이 한없이 이렇게 피어진답니다. 아, 꽃을 많이 보여주니까 아무튼 너무 좋아요. 요거 페라코늄도 계속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아, 어떤 구독자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렇게 랜디제라 이렇게 꽃 피는 걸 보시고는, 소다맘님 랜디제라 순치기는 언제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이거 10월 말 정도? 아, 그때. 중순 후반기에 여기 순짓기를 해줬어요. 저는 뭐, 이런 거 순짓기를 해야 된다는 걸 몰랐는데, 영상들을 보니까, 또 이렇게 순짓기를 해라고 또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그냥 아무 지식 없이 그냥, 다육이 꼬집기 하듯이 얘를 순을 쳐줬어요. 그랬더니, 가지들이 막 늘어나면서, 아시잖아요. 순짓기 하면 가지가 막한 가지에서 두 개, 세개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꽃불이 잡히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짓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짓기를 했고요. 요런 아이들은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 요거는 엔젤 아이즈, 오렌지 랜디예요. 요건 오렌지 색깔. 근데 요 아이가 저 안에 같이 부지런히 있다 보니까 요 아이가 이상하게 거기서 숨을 못 쉬니까 좀 현찮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는 이렇게 이제 혹시라도 분갈이를 해줄까 해가지고 꺼내놨더니 요 뒤에가 다 이렇게 상했었거든요. 근데 다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다 살았어요. 아마 통풍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무래도 그 환경이 얘가 안 좋았나 봐요. 요거는 또 제가 작년 봄에 데려오면서 여름 꽃 지고 난 다음에 얘는 분갈이를 해줬어요. 하우스님 영상에서 요거 이제 털어내고 얘 그렇게 해서 키우는 애거든요. 저기 안에 리갈 재료들은 그냥 용토하고 그 뭐지? 상토 그거에서 키우는 거고 요 아이는 분갈이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털어내고 다육이 흙에다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름에 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컸거든요. 여름을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저걸 리갈 제라 순짓기 할때 얘도 그냥 이렇게 가지치기를 했거든요. 얘는 이제 가지가 굉장히 막 늘어지고 그래서 모양은 없어요. 모양은 없는데 그냥 키큰 가지만 순짓기를 해서 이렇게 근데 얘는 꽃이 좀 늦게 펴요. 아직 꽃이 맺혀 있지는 않아요. 해가 여기 빛을 여기 쬐주긴 하는데 이렇게 새순들 보면 아직
꽃보루는 보이지 않아요. 얘는 아직은 꽃은 없지만 얘도 머지않아 꽃보루 잡히겠죠. 얘는 오렌지 색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반 제라들이에요. 일반 제라늄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아이비 제라늄 요거 이제 꽃 계속 이렇게 보여주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세요. 여기 꽃까지 여기도 올라오죠. 요 앞에도 있죠. 요 뒤에 가지에도 아유 꽃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니까 제라늄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전 제라늄 이 특이한 향이 싫어서 아 제라늄 그렇게 이렇게 쉽게 좋아지지가 않았었는데 예쁘룬에서 유럽 제라늄 보면서 제라늄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아이들은 다 당근에서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당근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나와 있는 아이들 이렇게 계속 하나씩 하다 보니까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요거는 확실히 아는 미스로즈 구름이네님한테서 데려온 아이. 그리고 뭐 요거는 그레이트 브리셋이라는 아이고, 얼마 전에 또 제가, 골드 애니버셔리 요 핑크색 데려왔어요. 요 깨순이. 요것도 하나 데려왔고, 요것도 골드 애니버셔리에요. 근데 색깔이 저는 이거 핑크색으로 알고 있었는데, 얘가 요렇게 진한 주황색깔, 요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요거는 별 슈펫이라는 제라늄. 아 그리고 이번에 또 데리고 왔어요. 예쁘룬에서 또 데리고 왔는데요. 요거 지금 폴리폴락 요 색깔이랑 또 이렇게 흰색 같으면서 핑크색 요 두 가지 색깔 제가 데리고 왔어요. 요것도 진짜 저기 하면은 색깔대로 다 데려오고 싶은데 지금 요거 두 개만 데리고 왔습니다. 별 제라늄은 세트 판매라서 제가 감히 그거는 데려오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하나씩 계속 늘어나고 요거는 빛 부케 제라늄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얘는 지금 씨앗 언제 채취를 해야 돼요? 이제 거의 다 돼서 지금 씨앗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요 아이도 있고 아랑도 있고 아무튼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식물맘이나 다육맘님들도 그렇죠. 식구를 더 안 늘리겠다고 하면서도 보면 또 욕심이 생기고 정말 식물맘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저부터 거짓말쟁이랍니다. 우리 아들이 더 이상 늘리지 말라고 또 데려오지 말라고 이렇게 한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데려올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러면서도 보면 또 데려오고 어쩔 수 없어요. 또 이제 혼날까봐 몰래 숨겨서 데려오기도 한답니다. 근데 갖다 놓으면 다 알아차리고 거짓말쟁이가 되었답니다. 완전히 피노키오가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코는 늘어나질 않더라고요. 정말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쁜 꽃들을 보면서 어떻게 욕심이 안 생겨요. 욕심이 생기죠. 당근에서 하나씩 늘리다 보니까 종류가 많은데요. 이제 이런 아이들 계속 이제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름이 뭐더라? 요거는 그린 버블이에요. 그린 버블이라는 건데 지금 어제 분이 너무 얘네들 크게 키울 필요는 없는데 요 화분에 꽃에 비해서 화분이 너무 적으니까 얘가 가지 잎이 자꾸 말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잎이 말라가면 문제가 있는 거라 그래서 보니까 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제가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제라늄 영상들을 많이 봐요. 또 전문가들이 나와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서 많이 배우는데 또 잎이 너무 무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잎도 많이 이렇게 잘라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순짓기도 제때제때 해줘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작년에 삽목한 아이잖아요. 요거랑 요게 두 개인데 제때 삽목을 못 해줘가지고, 가지치기를 못 해서 지금 얘가 이렇게 키만 꺽다리처럼 이렇게 컸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이도 지금 어떻게 할까? 잘라서 또 삽목을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여기도 제가 좀 몰라가지고 여기 키 크지 말라고 이렇게 순짓기를 했거든요. 아주 잘못한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중간 정도 잘라서 삽목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지금 실수를 했답니다. 근데 뭐 지금 그거 보고 이따가 잘라서 삽목을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키만 이렇게 멀대처럼 크고 꽃은 안 물어주고 지금 꽃이 없어요. 지금 얘는 1년이 넘었는데 얘 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화분도 너무 크게 심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무만 키만 크고 꽃이 안 피어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실수도 해가면서 배우고 있답니다. 재라는 매력에 빠져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재라는 한번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라늄들 제가 키운 지 1년 조금 넘었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잘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주어지는 환경이 별로 좋진 않지만 그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제라늄들 키워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키울 수 있어요. 그냥 햇빛 없으면 식물등으로 또 통풍이 안 되면 서큘레이터 선풍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바람 쐬어 가면서 환경을 맞춰서 가면서 이렇게 키우시면 누구나 다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또 제자님을 키우면서 또저 나름대로 이렇게 했던 과정을 또 말씀드렸는데요. 끝까지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